이번에는 좀 뜬금없는 질문, 좀 유치한 질문인가 하는 질문 들고 왔어요. 괜찮아요. 다 들어와. 괜찮아요? 집에 혼자 있다 소름이 싹 돋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귀신이 있어서 소름이 돋는 거지. 귀신이 날 쳐다보고 있어서 소름이 돋는 거다 막 이런 속설을 들었었어요. 네. 그게 사실인지. 있어요. 있다는 건 옛날에도 담 넘어서 밖에 귀신들이 안에 있는 사람을 쳐다봤고 노중에 이 망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리에 망자들이 많기 때문에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. 제가 신봤고 다른 건 못 믿어도 귀신은 있다라는 걸 믿어. 진짜 보신 거예요? 이렇게 사람처럼 보이면 저희 심장마비가 걸리고 좀 어떤 형체처럼 있어요. 움직일 수가 없어. 너무 무서워서.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 신체자들이나 이제 뭐 그런 경우고 소름을 끼치는 건 옆에 뭔가가 귀들이 있다는 뜻이에요. 있다는 뜻이에요? 응. 수장님들 오늘 가서 밤에 가서 불을 끄고 바 이렇게 잡아. 그러지 마세요. 천장에서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는 정말 있어. 아니요. 있어. 없어요. 같이 옆에서 잘 수도 있어. 없어요. 그래서 그럴 때 소름이 좀 끼쳐요. 그게 직성이지. 그럼 막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네. 그런 느낌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많죠. 그것도 진짜로 쳐다보고 있는 거. 상상 속 아니면 쳐다보고 있는 거는 맞아요. 실제로. 그러면은 집안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. 확인하는 방법은 무당만이 할 수가 있어요. 아 일반인들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무당들만이 할 수가 있어. 왜냐면 이 방송을 보고도 귀들이 없는데 그 비방을 쓰고 해본단 말이야 호기심으로. 그러면 귀를 부르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진짜 내가 늘 소름 끼치고 누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고 집안에 있는데 무서움증이 느끼고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요 비방을 한번 써보세요.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쌀을 접시 같은 거에 쌀을 놔. 네. 그리고 3일을 거기 놔두고 자. 네. 어디다? 머리맡에? 응. 머리맡이든 침대 밑에든 그리고 뭐 하얀색으로 덮어놔요. 근데 그걸 건드리지 마.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놔둬. 그걸 3일 있다 봐서 이렇게 불을 끄고 이렇게 불빛으로 그걸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뭔 모양이 있을 거야. 무슨 모양이 100% 있어요. 어떤 자국이든 모양이 있으면 이 집안의 터에 귀가 있구나. 터주님도 있고 귀돌이 있는 거예요. 안방신이 있고. 또 이거 나가면 선생님 움직이니까 쌀이 움직여서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? 아무리 움직여도요. 모양이 안 나오는 건 안 나와요. 그런 거고 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쌀이 빗자루 있잖아. 네. 귀신이 있는 곳을 이렇게 쓸어봐. 한 일주일 정도. 네. 그 빗자루에 이렇게 움직인 게 있을 거예요. 좌측으로 빗자루가 말렸다 싶으면 그게 귀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옛날에도 쌀이 빗자루로 우리가 마당을 쓸고 쌀이 빗자루로 예방을 했고 뭐 동쪽에서 뻗은 복숭아 나무로도 귀신을 뭐 예방을 하는 거지.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잖아 이거. 네. 그지? 쫓는 게 아니잖아. 그래서 그런 비방이 조금은 있어요. 저는 예전에 욕하면 귀신 도망간다 이런 소리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혼자 막 소름 돋을 때 혼자 욕하거든요. 나도 그랬어. 아 진짜요? 나도 그랬어. 좀 잠 좀 재워라. 그래야 놀지. 이랬어.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야 돼요. 그걸 같이 즐기려면 귀들은 재밌어서 같이 내 몸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서 그게 과하면 빙의가 되는 거고. 만약에 선생님 비방들 해봤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요?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모양이 나온 쌀을 사진을 찍어 놓든가 아니면 그 방이라든가 찍어서 하나 정도 이상한 거 찍어 보내면 안 돼요.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조금 분별은 해드릴게요. 있어요 귀는. 저는 안 해보려고요. 응? 귀 나오면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없는 귀들이 부를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진짜 막 너무 솜씨솜씨하고 무서움증도 있고 이 집이 좋은데 내가 여기 귀신 사나 싶어서 이사를 가야 되나? 터가 안 좋나?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정도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